감독님이 로맨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결에 흐리지 않는 부분 정도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로맨스들이 약간 뭐랄까 사약을 먹인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규영 배우랑 정려원 배우에게 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. 로맨스는 약간 어떤 로맨스인지 여쭤보고 싶고 우리 정려원 씨와 이규영 씨가 우리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로맨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로맨스인지 살짝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단언하건대 드라마를 보시고 아우 좀 더해 라고 하실 것 같아요. 왜 거기가 끝이냐 이렇게 로맨스 더 안 나와? 네. 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이게 자제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작가님이 그냥 이제 은근히 심겨져 있는 정도로만 하시지 선을 절대 그 극을 방해하는 그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식의 내지는 이 로맨스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. 그래서 아 맞다 이것도 있었는데 그럼 좀 더해 이런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은은한 로맨스. 네, 네. 이규영 씨. 로맨스라는 단어가 저한테 약간 생소하게 와닿고요. 분명히 제가 본인이 연기를 했지만 생소하게 네. 와닿는. 분명히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가까워지긴 해요. 굉장히. 하지만 그 가까워지는 게 독이 되기도 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네. 그런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로맨스는 저희 작품과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지 않나?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.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저도 못 봤지만 오늘 오후 4시에 볼 예정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로맨스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자님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뭐든 좋아요. 스몰 하트. 네. 네. 그리고 하트를 바꿔볼까요?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너무 좋네요.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정면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사랑을 담아. 네. 자, 이번에 강민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